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놀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곳곳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올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크게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주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아브라함을 큰 소리로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때 주님은 벌떡 일어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은 분명히 예수님의 서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는 순간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던 것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 뽑으라 하면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일 거랍니다. 자신의 소유,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 그가 이제 마지막 생애에 이 옥합을 팔아서 시집을 가려고 했던 그러한 아마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 발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놀라듯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함께 전하리니. 또 한 사람을 찾으라 하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주님을 크게 놀랍게 했을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서 아마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로마 군대의 이방 집단이었던 거기에 속한 로마 백부장이었기에 더욱 주님은 놀라셨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신앙의 열정이 깊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덜 놀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목사는 목사의 가치로서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때 겨우 주님이 놀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님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을까? 백부장에게 주님은 크게 기대를 안 하셨던 것을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누구에게 기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때로 장로님들에게 큰 걸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일반 성도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실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주님이 놀라셨다, 주님이 놀라셨다 이 표현을 쓴 단어 헬라의 다우마조 이 말은 마가복음 6장 6절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0절에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놀라셨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랐던 갈릴리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받을 때 고향 사람들 그들이 했던 걸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다우마죠. 왜 놀라셨을까요? 예수님 왜 놀라셨죠? 믿음이 너무 없어서. 너무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해 두고 거기를 떠납니다. 고향에서 역사함이 적었더라. 그런데 또 한 번은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너무너무 큰 믿음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이때도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신앙의 연륜은 깊은데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자고도 없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놀랍게 하고 계시는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실망해 드리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오늘 소개된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크게 칭찬받는 다우마족 주님의 놀라움을 드리고 있는지. 아마 이 두 개 중에 우리는 어느 한 선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다우마족에 계십니까? 오늘 저는 본문 안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저도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우리의 소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보고 좀 놀래주세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 소원대로, 믿음 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무슨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가지고 나오신 믿음의 소원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될 줄을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내가 백부장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대면하듯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은 소원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결단하고 나가야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소원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심령의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믿음의 소원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네, 무슨 생각을 갑자기 우리 한총님께서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예, 오케이. 우리 다시 한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믿음의 소원들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심령의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 본문 5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지 백부장이 어떤 애통함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백부장의 모습으로 주인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참으로 특별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백부장의 예, 하인입니다. 이 하인은 헬라의 원어에 가까운 뜻은 노예 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물건의 한 종류일 뿐인 것이에요. 당시 노예가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주인들은요 무관심합니다. 극히 당연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니면 헐값에 노예 시장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박앤세일할 것이에요. 팔아버립니다. 아니면 더 악한 주인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되어버렸으니. 오늘날 어느 부잣집 갑질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가정부를 물건 취급하고 그리고 일꾼들은 작은 실수 하나만 가지고 오늘날도 채찍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물며 이 시대일까 보냐. 이때는 전쟁을 줄입니다. 이때는 식민지로 살았을 때입니다. 그 시절에 노예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백부장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려고 애를 썼던 부분을 본문은 아마 기록하지 않았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저는 백부장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시 전율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절했습니다.
형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더 많은 부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을 필요해서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 소유에 불과한 하인의 병이 낫기를 애통하면서 주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처럼 사람과 국률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자료에 보면 이 백부장은 원래 로마인이 아닙니다. 귀화한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있었던 걸로 역사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으로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신앙이 어떤 것을 그는 몸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살과 뼈에 묻혀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것이 저는 참으로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긍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통한 심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대하는 그러한 심령일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애통하는 모습의 본질의 한 사람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통하게 보셨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비춰졌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좀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애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아버지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하다. 여기서 항상은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 주님은 응답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소원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비유해 볼까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잃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더러 두려워할까요? 예, 기도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는 애처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여김을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형태를 보면 저는 세 부류로 성경에서 찾아왔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세 부류의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인은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닮은 긍휼이, 자비가, 애통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지나간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저들은 피해갑니다.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보고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에 가까이 가서 그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이 타고 온 나귀에 오히려 그를 태우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종교적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 하면 레인과 제사장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떠나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마리아인 것처럼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간미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미가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세상의 인간미는 많이 희석되어 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좀 다정다감해야 합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전성적으로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정하십니다. 얼마나 다정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잠들 때 주님은 잠도 자지 않으시고 곁에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십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정, 다감하고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심령은 그 마음이 참으로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시위에 추발려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위로하시면서 친히 밥을 지어서 제자들에게 먹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니 얼마나 다정해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조밥 먹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작은 그런 사랑의 베품을 그는 주님을 만나듯이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면서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닮아 간다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을 닮은 그래서 그 모습을 애통함으로 좀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분들 좀 다정 다감하십시오. 좀 더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친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애통한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소원들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믿음의 소원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 3번절이 그 말씀하는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처럼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주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의 대답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백부장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라, 가라 하며 무엇이든지 지시하고 명령하던 그런 권세를 가진 장교였습니다. 그런 그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청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그는 6절과 8절에 예수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 당시에 주여는 로마 황제밖에 들을 수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데오스, 그분만이 들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주위의 사람들, 많은 제사장들, 많은 레인들,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을 때 환경입니다. 그런데 장교인 그가 그 청년을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그 호칭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교만해지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야약하고가 사람을 교만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합니다. 저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인생은 그 인생을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심령이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주여 주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한마디 주여 일하시면서도 바쁘시는 중에도 여러분 주님은 부를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무릎 꿇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마음에 넉넉함이 없이 교만해지면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생각합니다. 지금 백부장이 주님과 대화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가장 어떤 군사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지역의 장교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백부장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성이 백신은 아닙니다. 뒤에 이름이 부장 아니에요. 백부장 이름을 좀 제가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백부장 이름을 아는데 좀 알려주세요. 근처에 부하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주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백부장의 행동은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보는 데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체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신앙생활 때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예, 권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2초 만에 고개 숙이고 식사기도 하고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생겨서 권사님 그렇게 짧게 기도해가지고 감사기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창피해서요. 여러분들 대중식당에서 혼자 식사할 때 기도하고 하셔요? 아멘. 내가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그 어느 때 어느 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자랑하리라.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아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적어요. 주님은 양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집에 대한 관심만 있으십니다. 부자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이 배우고 주님 앞에 조금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 느껴옵니다. 비행기 타서 가끔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가까이에서 빌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를. 좋은 집, 나쁜 집, 높은 빌딩, 낮은 빌딩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보면. 다 고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우러러보고 높여봅니다. 때로는 비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느냐? 여러분 그것은 양에 대한 기준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내 길 앞에 계시면 우리는 아무 체면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놀라셨던 것은 백부장의 그런 겸손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백성 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 자녀들은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며 울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을 보아라.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양하고 상관없습니다. 신앙 고백부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을철 날씨가 참으로 천고마비입니다. 그렇지요? 요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좋은 기회인 것을 생각한다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주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그리고 나는 주님을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고 사는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소원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소원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의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소원들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과거 분사가 아니에요. 너의 믿었던 그러한 예전의 신앙으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후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다 됐어. 이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맡겨놓고 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어느 한 단면이 근심 고민 가지고 교회 왔다가 남의 근심 고민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분들 꽤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십자가 아래 다 문제 맡기고 가라 했는데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까지 믿고 매고 고통받는 사람들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얘기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니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중풍풍을 앓았던 그 하인이 나은 시간을 보니 언제다? 즉시다. 말씀하실 그 당시 즉시. 주님이 선포하실 때 그래 너의 믿음 그대로 돼야 이미 됐어 내가 해결해 놨어 그것을 믿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던 그 순간 중풍병으로 앓던 고통받던 하인의 질병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들 다 만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좀 모아놓으면 이제 좀 쓸만하면 어디다 쓸까요? 아, 가보셨군요. 병원에다가 다 씁니다. 병원에 다 갖다 줘요. 이제 좀 벌어서 쓸만하고 이제 좀 놀만하니 친구가 없어요.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 그렇게 고생하면서 벌어놓으니 원치 않는 질병으로 먼저 보내고 반대로 아내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먼저 보내서 혼자요. 자녀들 다 커가지고 이제 좀 자식 더 볼까 했더니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 봐달라고 하니 이 나이에 내가 자식 보게 생겼냐 하면서 한탄한 이민의 연세 드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자식 자랑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소원함이 넘치고 넘쳐서 얼굴 속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내가 너한테 그런 대접 받으려고 키운 줄 알아.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고 자랑은 하지. 우리의 삶이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잘 살고 누가 좀 좋아 보인다고 부러워할 것 하나 없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보다 더 큰 교회에 많은 성도 하고 있는 목사들 부러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행복해야 할 때 저는 행복이 가득한 목사 된 줄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문제 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 코로나19 좀 해결된가 싶었더니 변이 바이러스 알파 베타 감마 웬 그렇게 숫자는 많은지 지역 이름 못 부르게 하니까 그런 닉네임 붙여가지고 오늘은 계속해서 변이 된 겁니다. 불확실할 미래 물가는 올라가고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도 불려돼서 그 돈을 쓰려고 하니 이건 가치가 떨어져서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때입니다. 자연재해 뜻하지 않는 여러분 저희 동네 제가 그 동네에서 이민 와서부터 지낸 그런 한 5년 봤는데 토네이도 같은 태풍은 처음 봤습니다. 한 마을에 그 큰 숲들이 그냥 하늘로 떠버렸어요. 자연재해. 개인적으로는 날로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세월을 흐르면서 건강이 더해진다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세월에 고비 넘으면 그때부터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지면 극히 연약해지는 것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는 더 건강해야 되는데 나이대로 안 되는데 몸살치면 칠수록 더 몸살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님께 맡기면서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인생들아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고로 염려가 더해집니다. 세차 바람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기적의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백부장이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은 그 하인의 병 때문이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크게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죽을 병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기적 체험하라는 기계일 줄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이라고 해결될 거 없습니다.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의 백합을 보라. 천국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말씀대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즉시로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위로하십니다. 내가 알아.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너의 모든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불러갈게.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너희들 되면 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신 분입니다. 인생의 생사복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말씀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믿고 따르겠나이다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은 물론이고 그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주님은 아낌없이 부르십시오.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 생활 모든 공간마다 주님을 불러서 영접하십시오.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